네 힘 모양 따라 대사를 외워봐. 아주 잘 찍은 너 한 편. 너 한 편. 아, 또 호시 형이 한 편의 너를 너무 좋아해주고 불러주고. 아, 나중에 콘서트에서 두 개면 듀엣을 좀 하고 싶어요. 한 편의 너. 아, 전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지금 마이크를 새로 바꿨는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엄청 가벼워요. 가볍지 않아요. 예전에 좀 무거웠더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노래의 고수 고순간. 네. 멋있어요. 역시 메인 보컬. 저희의 아이돌 컷 투어를 홍콩으로 시작으로 하여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아까 전에 리허설 하는데 그 캠프파이어 맞추고 있었거든요. 네. 저랑 디노랑 이제 그 후렴의 제스처를 맞춘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에서 캠프파이어 이게 많은 나라에서 저희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얼른 찾아가서 맞아요. 좋은 공연,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면서 저희도 네. 행복하고 우리 캐럿들도 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가야겠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리허설 잘 했으니까 네. 파이팅 한번 내려가고 운전이도 안 다치고 안 돼! 하지 마! 안 다치고 같이 하자. 취하는 거 말아야 돼요. 민규 형은 들어가. 멤버들이 하나 하나 빨리. 그럼 공연 해보도록 하죠. 민규 형이 또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2018년 아이디어 컵 공연의 소망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피곤할 수 있지만 한번 관리를 잘해서, 조절 잘해서 아침에 밥 많이 먹고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여기는 지금 이제 홍콩 이제 기자회견을 하러 왔는데 아 역시 홍콩 캐럿분들의 열기가 뜨겁네요. 아, 진짜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곳에서 또 캐럿분들 만날 수 있게 홍콩 make some noise. 아 좋습니다. 홍콩 팬들 굉장히 많이 오셔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만나러 곧 나가겠습니다. 민규입니다. 네, 2018 아이디얼 컷 투어를 돌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지역인 네. 홍콩에서 네. 지금 공연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곳에 여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또 지금 빨간색 뜨겁고 땀 등에 땀이 나요. 네, 아, 저도 약간 그랬는데.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세븐틴 멤버들이 어제 공연 전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팬분들을 간단하게 만나봤는데요. 네네. 정말 많은 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세븐틴 멤버들의 박수와 환호를 네. 해주는 상황이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 시작한 1시간 전인데요. 맞습니다. 멤버들은 뭘 하고 있을지 한번 현장에 나와 있는 권순영, 김민규 리포터! 아, 네. 열심히 지금 의상을 안 지고 계신데요. 세븐틴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네. 아, 뉴스에요? 지금 공연장 심정이 어떠신지요? 심정? 심정. 많이 설레고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홍콩 왔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빨리 모델
데뷔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래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멤버를 멤버분들을 만나러 가볼까? 하나, 둘, 셋. 아, 조슈아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있는 권세현 리포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공연 전인데 네. 뭐하고 계신가요? 명상하고 있었어요. 아, 명상. 명상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요? 오늘 공연을 위해서인가요? 그쵸. 긴장을 좀 풀고 머릿속을 좀 비워놔야지 나중에 좀 집중할 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네, 세븐틴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지금 민규 씨랑 허쉬 씨예요. 그분들의 한마디.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너무 잘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상 중 아니시죠? 명상 덜 깨신 것 같아요. 명상 아직 풀리지가 않았어. 아, 그래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공연을 위해서 이발을 하셨다고. 네. 제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기분 전환 겸. 머리 자르니까 되게 멋있네요. 네. 진짜 아주 카리스마 있어졌어요. 머리가 제 머리가 아니게 돼서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누구 머리죠? 여러분의 머리요. 아, 유얼스. 야, 여러분의 머리. 아, 디노 씨 안녕하세요. 언위심성. 사람이 지닌 고유의 향기는 말로써, 그 사람의 말로써 뿜어져 나온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도 참고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너무 웃겼어. 야, 아까 나올 때부터 너무 웃겼어. 진짜 웃긴 것 같아. 야, 정말 아주 리포터들이 잘생겼네요. 확실히 잘생긴 리포터가 진행을 하니까 네네네 이게 또 뉴스의 느낌이 다 다르네요. 저는 제가 현장에 못 나가서 정말 아쉽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정말 어쨌든 권순혁, 김민규 리포터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공연 전 멤버들의 그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 네네네 너무너무 멋있고 네네 맞습니다. 또 자랑스러운데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치지 않고 네. 많은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 받고 오고 네. 받은 사랑 다 보답해드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세븐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세븐틴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호시 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간만이네. 자, 간만에 조슈아 한마디해. 오, 조슈아 그래. 가자. 얘들아. 오늘 홍콩에 왔잖아. 홍콩. 홍콩 하지? 마마 때 저번에 오고 공연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단독 콘서트를 홍콩에서 있어. 이렇게 해. 그렇죠. 이렇게 하지. 그래. 이렇게 맞아. 해. 맞아. 네. 파이팅 하자. 그래. 좋았어. 하나, 둘, 셋. 파이팅! 조슈아 홍콩. 저희가 오늘 오마의 어쩌나 중국어 버전으로 좀 불러주세요. 에? 이 부분을 제가 딱 혹시 지루케슈 웨이바 어찌마빠 카이코 차이바 가워져진 나종 간주 태비텐 멀리 샹제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너무 재밌게 써가지고 지금 기분 좋습니다. 다음 무대도 잘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공연 중간에 에너지 충전하러 에그타르트를 먹고 싶다. 근데 민규 형이 아까 전부터 계속 에그타르트 먹고 싶은데 지금 헬로 무대 중에서 민규 형 못 먹고 있어요. 정한이 형도 그건 정한이 형 에그타르트 이제 다 먹었어요. 이제 에그타르트 먹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민규 형 먹고 싶은데 민규 형 못 먹잖아. 민규 형 미안해, 내가 먹을게.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感谢你们。最后我也想说，我们三 P 一直很努力，就是想
站在世界的最高峰，看到整个世界，最后把看到最美好的东西带给你们，谢谢你们。然后呢，今天也在我们的演唱会上，第一次的就是把我们集体的这种歌展现给大家。算是一次很好的开始，也是一个很开心的经历吧。然后，希望在未来的以后，你们也可以跟我们一起，我们也会。 努力了，谢谢你们。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하루만 홍콩에 사는 거지만 굉장히 즐겁게 논 것 같아요. 짠! 안녕. 아쉬워요. 8월 31일 2018-0831 이런 머리와 이런 헤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또 끝내고 형들이 지금 콘서트가 끝난 직후에 바로 에그타르트를 그렇게 찾았다고 그렇게 맛있나봐요.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고 이제 다음 지역은 일본에서 하는데 일본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투어, 해외 투어를 이제 홍콩으로 이제 잘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야! 타이틀을 다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기 와주신 홍콩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시작으로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들을 만나는데 많은 멤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경험과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양한 지역들에서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봅시다. 네. 네, 오늘 와주신 캐럿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진이만. 그러면 다음 지역을 딱 넘어갈 수 있게 아이들 컷으로. 오케이, 오케이. 와우, 좋다. 너무 좋은데, 아이디어? 아이디어 컷! 안녕하세요, 호시이고요. 두수아입니다. 12시인데 너무 라면이 먹고 싶어서 지금 나간 중입니다. 네, 라면 먹으러. 형은 염색하면서 항상 그 색깔 해. 너무 밝으면 메이크업을 안 할 때 좀 이상한데 이 머리는 뭐 메이크업 안 해도 형한테 잘 어울려. 아, 그래? 고마워. 난 진짜 안 해본 색깔이 없는 것 같아. 넌 진짜 많이 해봤지? 그 원색은 거의 다 해본 거 같아, 그치? 맞아. 나 잊질 않아. 그게 제일 좋아. 그 차슈. 아, 그냥 거기에 무슨 푸딩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 형 매운 정도 어떻게 했어? 5는 어때? 5도 괜찮아? 6은? 그럼 나 6으로 갈게. 나 7했어. 자, 국물 한번. 맛있어? 맛있어? 나 시간 매콤한 안 나오네. 형 파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맛있어. 이거 너무 많이 넣나? 설렁탕도 많이 넣잖아. 파가 몸에 좋다지? 파 먹어야 좋지. 라멘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샤슈랑 파.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밤늦게 먹는 게 뭐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아, 맛있다.
일 잘했다. 이렇게 다 먹게 되었습니다. 마차 알몬드 푸딩이라는 건데 뭐 그거 같아. 순두부. 아 오랜만에 캐럿이 좀 먼저. 한입 줄까? 한입 주세요. 아이 좋아. 맛있다. 오빠 뭐 핏줄 너무 좋아요. 섹시. 아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그냥 밥 먹고 소화시킬 겸 산책할 겸 저희가 걸어서 걸어서 호텔로. 이 뭐야? 진짜 맛있어. 모치가 들어있어. 아 여기 사이타마 슈퍼레나에서 제 5회 공연을 하는데 오늘은 공연 전날 스튜디오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한국 큐시트랑 이제 투어 큐시트랑 또 일본 큐시트랑 또 달라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승환 씨? 네 안녕하세요. 뭐 지금 뭐 하고 있죠? 저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있어서. 과연 승관이는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보낼까? 저요? 노래 들어요. 노래만 듣나요? 물도 많이 마시고 진행이 되게 너무 고리타분하시네. 제 스타일이에요. 고리타분한 진행. 하지만 이런 고리타분한 진행을 요즘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자 디노의 브레이크 타임은? 네 디노는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보낸다? 저는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경우는 글쎄요 딱히 뭘 안 하고 이 정도? 네, 제 브레이크 타임 이 정도. 자 승관이한테 가겠습니다. 자 호시의 브레이크 타임. 호시는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보낸다? 아 디노랑 똑같네. 똑같아. 아 그랬어? 자 디노의 브레이크 타임은? 끼붕! 정한이는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보낸다? 저는 브레이크 타임에 머리가 너무 제 정신을 브레이크 시켜요. 네. 건호니는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보낸다? 설명해 주세요. 저 약간 그냥 스마트폰 게임? 게임? 아, 진짜 게임을 하고 있구나. 네네. 일단 쿡스랑 건호니는 브레이크 타임 때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한다. 지가 멋있어요. 보컬팀 리더거든요. 잘할 수 없습니다.
2절 찌링 찌링 그 자리 좀 더. 세대 세븐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세븐틴 형들 화이팅. 자, 세븐틴 형들 디테일 맞춰서 화이팅. 화이팅. 보여주자고. 화이팅. 디테일 디테일 우리 맞추는 거. 디노 화이팅! 오케이! 보여줍시다 우리! 화이팅! 디노야! 보여줍시다! 디노야 힘내! 어, 땀! 어. 형이 많이 응원한 거 알지? 네. 저희가 둘이서 로켓이라는 노래를 냈잖아요. 만들고 내가지고 그 노래를 통해서 둘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프리스타일 댄스는 엄청 많이 추게 됐고. 그쵸, 프리스타일, 네. 필사적이죠, 그거는. 일본에서 로켓 무대 할 때 그 끝부분에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이 프리스타일 댄스를 무조건 쳐야 돼요. 가위바위보를 과연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가위바위보 했을 땐 제가 이겼어요. 안 되면 제인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번엔 제가 할까요? 네. 그래서 재밌네 이거. 로켓을 통해서 번지점프를 했었어요 저번에.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빨리 이걸 이룰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평생 번지점프라는 걸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가사에 그 번지점프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I'm a jump and punch. 그래서 네. 그 노래의 진정성을 위하여 그쵸 네. 두 발 벗고 나섰죠. 근데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 공연장 백스테이지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둡죠?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렇게 어두운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공연장 백스테이지입니다. 좀만 고개 들면 공연장이 보이죠? 자, 이렇게 다 무대 밑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진짜 예쁘다, 소파. 그 다음에 언행일치 의자 막 엄청나게 많은 소품들과 또 멤버들의 이동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했던 것들이 다 이 밑에서 저희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돌출 무대로 나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저 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가 바로 돌출 무대 입구입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팬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돌아가시죠. 자, 여기서 너무 낮기 때문에 거의 쓸 수가 없고요. 거의 기어다녀야 돼요. 근데 그 기어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다리에 무리 가기 때문에 그것조차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네일바이크를 사용합니다. 도착.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토니 아이타카타 데스요. 히사시부리 데스가 타나시무 준비가 됐기마시타카? 声が小さいですよ。너무작습니다。準備できましたか？はい。じゃあ、オラ、ハー、ドル、セン。わー！やっそー！やっそー！あ、赤信号。ディテール、ディテール、信号だ。や、うわ、ムラだ。うわ。じゃあ、ディテール。야 몰라 아무거나 다 모르고 그냥 파티하자 이런 선배님. 나 형님 너무 예뻤어 그거. 우리 그 무대 정면만에 맞는 거 아니고 밑에 캐러붕도 무대 그 조명 맞춰서 색깔 바꾸니까 하면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약간 예쁜 풍경하면서 춤추는 것 같아.
슈퍼 아레나에 다시 돌아와서 네! 캐럿분들을 만나면서 오늘 재밌게 한번 놀았는데 멤버들 재밌었나요? 네! 딱 무대 올라가는데 햇살이 확! 맞아 맞아 호시야 같이 일하시다 뽀뽀뽀 감사합니다 아 세이 나 유 세이 가 나 가 다 가 다시 돌아와 처음 저희가 본 순간에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딱 그 동시에 드는 생각이 아 정말 마지막이듯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온 힘을 다해서 했던 것 같은데 예. 좀 앞으로 남은 사회도 예. 정말 저희가 죽은 힘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상도 다시 이렇게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좋고 남은 4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멤버들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다음 공연 날로 갈까요? 네, 내일로 갈까요? 내일로? 내일로 갈까요? 내일로 기대합니다. 이거 뭐 타임머신이야? 네, 하나 둘 셋 아이디어 컷! 아니 아니 벌써 잠깐 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아 진짜 안 돼요. 말도 하지 못하는 게 격려 없는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저렇게 이런 먹.